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인 관계는 물론이고 동물과 식물, 사물과 형상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까워야 할 때 너무 멀거나 멀어야 할 때 너무 가까우면 둘의 관계는 소원해지거나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던가. 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서재입니다. 힐링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자연, 음악, 명상, 수면, 산책. 아름답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따뜻함과 감동을 주는 좋은 글도 그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이신 오덕열 선생님은 수필 평론가로 활동하실 정도로 수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세이라 칭하는 장르와 창작 수필은 그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세이는 사실 자체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창출한 문학인 반면 수필은 시적 발상의 산문적 형상화, 다시 말해 시와도 같은 격을 가진다고 합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오덕열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 중에서 에세이가 빵 냄새를 풍긴다면 수필은 쌀밥 냄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이렇게 들으니 확실히 그 결이 다른 느낌이네요. 이 책에는 저자의 어릴 적 고향에 대한 향수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느꼈던 이야기들과 삶에 대한 지혜를 담은 45편의 수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풍백 미디어에서 2020년 발행된 이 책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아름다운 정서가 가득한 아날로그적 감성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추억을 회상하게 하며 한 편 한 편 따뜻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45편의 아름다운 수필 중 5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좋은 시간 되세요. 모자도. 노송 한 그루가 시원히 그늘을 치며 반기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면 마음은 벌써 고향집에 가 있고 어머니와의 대화는 시작된다. 찻길에서 시골길로 접어들어 싸목싸목 십여 분쯤 걸었다. 노송의 그늘 아래에는 침묵의 너럭바위가 있어 천년 세월을 함께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노송과 너럭바위가 해로하는 부부같이 다정한 이곳을 우리는 독백이라 부르고 있다. 산기슭의 모롱이인 독백이는 고향 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다. 여기선 갈 길 먼 길손도 쉬어가고 바쁜 농군도 긴 여름날 한나절 고된 일손을 놓은 채 신선이 된다. 고향 찾는 길. 독백이에 이르면 이삭처럼 흘려있는 고향의 정담을 줍기에 바쁘다. 어린애처럼 희망에 부풀어 꿈길에도 오가던 고향길은
지신 마을이 저 밑에서 토해내는 열기로 확확 거렸다. 보리밭 사잇길로 접어들자 어머니의 채취 같은 잘 익은 보리내 음이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둘러싼 세상살이의 어려움은 아침 햇살에 쫓기는 어둠같이 사라져갔다. 마음은 텅 빈 무념의 상태라고나 할까? 모천을 찾아 파도를 비상하는 회기어가 되어 고향 찾는 길에 독배기에 머물러 쉬고 있다. 너럭바위에 지난 일이 그립게 떠오르고 여기가 보통이 아닌 곳만 같아진다. 무릉도원이 따로 있지 않을 것도 같다. 노송은 너럭바위로 하여 한층 더 높은 격을 얻었다. 너럭바위 또한 노송으로 하여 다사로운 혈맥이 돌아 부처님 같은 인자한 가슴을 열게 되었다. 노송과 너럭바위, 이 오솔길에까지 풍류를 잃지 않은 자연의 조화가 놀랍기만 하다. 노송은 달밤이면 하늘에서 솔솔 내리는 설아의 명주 실타래를 사려왔는가 보다. 줄기의 가슴팍 한 복판에는 구멍이 헝 뚫렸으니 말이다. 아니, 계집 죽고 자식 죽은 산비둘기의 애달픈 사연과 함께 너럭바위에 앉은 모든 속세의 얘기는 소나무의 가슴팍을 타고 승천하여 별나라 선녀들의 정화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만고 풍상을 전신에 받으면서도 푸르름을 머리에 인 고목이 된 소나무다. 그러나 천수를 다하는 날까지 영성 성겨지는 청솔까지 뻗어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세월 따라 몸통은 삭혀 푸르름으로 승화시킨 소나무다. 어떤 풍우에도 청아한 목소리로 솔바람을 보내고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 바람 그치면 묵묵히 하늘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다. 젊은 날에는 우룰창창 푸르다 못해 검푸른 솔잎으로 그늘을 드리웠으리라. 이제 성긴 솔잎새로 반짝 햇살이 웃고 있다. 조용히 미소로써 보이는 여유요 달관인 것이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모습 같기도 한 노송. 그 품에 안기니 지난 날은 여과되어 청수처럼 맑아온다. 이러한 독백이는 나에게는 모정을 뜨겁게 느끼던 곳이요 저 너머 멀리에 푸른 꿈을 꾸어보던 곳이다. 늘 타관으로만 떠돌아온 나는 이곳의 미운정 고운정이 남다르다. 나에게 독백이는 자연 공간의 한 지점이 아니고 앞을 조감해보는 내 인생의 길목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독백이의 유별난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벌써 오래전 자취하던 학창시절의 일이다. 지열은 익어서 소나기를 장만하고 있던 여름날의 오후였다. 호박잎도 숨을 죽인 울타리 밑에서 닭들도 모가지를 느리고 날개를 벌린 채 헐떡이고 있었다. 타는 듯한 더위 속에 고향집 마당에서는 보리 타작이 한창으로 보릿누리가 헐레져 홀태 밑에 보리알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유일한 생명선이었던 보리알. 그 곰삶이에도 희망이 한밭꽃처럼 피어났고 바윗돌 틈새를 흐르는 샘물처럼 맑게 천품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비바람에도 독백이의 노송처럼 푸르름을 간직할 뿐 별 말씀이 없으신 어머니의 감화력 때문이었다.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도 해는 칠봉산 위에서 저녁노을 우리며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새밭 상추에 식은 밥 한 덩이를 받쳐주셨다.
그 까만 꽁보리밥의 맛은 잊혀지지 않는다. 봐봐, 너 본 지 오래로구나. 한 입 쓸어넣던 이도령이 먹던 밥은 넉살이었지만 내가 먹은 밥은 꿀맛이었다. 우리네 생활은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둘려서 사는 것이지만 그 여름의 현실은 너무 아팠다. 보릿고개를 막 넘긴 뒤라서 보리로 돈을 살 겨를도 없었다. 그때 사정은 자세히 생각나지 않으나 어찌된 일인지 자취짐도 챙기지 않고 빈몸으로 집을 나서고 말았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성급한 결단이 섰었던지 독배기의 노송 밑에 머물러 앉아 배움과 인생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했던 것 같다. 고개를 떨구고 두 눈에서 고뇌의 찌꺼기가 밤물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을 때였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오는데 심골을 파고드는 인기척을 느꼈다. 아가, 서나서나 맘 먹어라. 꿈속에서 아련히 들려온 달인의 말씀처럼 온몸에 퍼져 절절하게 파고들었다. 어머니가 옆에 와 계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요지부동 말이 없었다. 아나, 요거 가지고 가거라. 꿨다. 어머니의 음성은 속으로 스며들어 한이 되는 듯했다. 떨리는 음성과 함께 호미자루에 달아 지문도 찾을 길 없는 어머니의 손엔 똘똘 말린 몇 푼의 돈이 부르르 떨고 있었다. 순간 벌떡 일어나 걸음을 재촉하고 말았다. 그냥 그대로 어머니의 모습을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멀어져 가는 나를 향해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내 이름만 분간하기 어려운 목소리로 부르다가 노숙 밑에 그대로 서시는 것이었다. 벌써 산비탈 밭엔 푸른 빛이 깃을 접고 저녁 노른 어머니의 후광처럼 선녘 하늘에 물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인고의 세월자락 누빈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계셨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한참 뒤 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들어 저녁 눈이 고운 제 너머의 하늘을 우러르고 계셨다. 어머니의 모습은 간절한 소망을 간구하는 장하고 거룩한 보살이었다. 어머니는 정화수 상 앞에서 머리 곱게 빗고 두 손 모아 천지신명께 빌던 그런 바람으로 서 계셨다. 몸통은 파이고 가지는 휘어도 노상 푸른 솔잎을 받쳐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한구로 노송을 배경으로 한 어머니. 그때의 당신 모습은 영원한 모성의 화신이었다. 독배기를 지날 때면 모정이 웅숭 깊은 한 폭의 모자도를 머릿속에 떠올리곤 한다. 고독한 내 영혼을 어루만져줄 영원한 모자도를. 묵년. 해걸음에 밖으로 나갔다. 강둑에 늘어선 목련이 유백색 피부를 드러냈다. 둑길은 희미하게 밝아 목련빛이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는 목련.
시를 좋아하던 금이도 꽃망울 속에서 어렴풋이 나타났다. 달빛 흐뭇한 밤이면 아파트 벽에 그린 목련도 미소를 머금었다. 강둑을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봄바람은 아직도 찼다. 바람은 아가씨의 품속을 파고들었다. 조붓한 어깨를 스쳐 안가슴으로 흐르는 봄기운을 따라 장난꾸러기 춘풍에 움츠리는 쌍그란 얼굴은 마음을 킁킁거리게 했다. 가녀린 목련은 꽃샘추위에 기어이 멍이 들고 말았다. 연한 꽃잎은 가장자리부터 상한 사갓빛이 되었다. 아픔을 속으로 삼키다 지친 각혈 같았다. 떠나버린 첫사랑의 빛깔일까? 활짝 피지도 못하고 그만 지고만 목련꽃. 병풍에 그린 달기 회를 치고 울더라도 손을 꼭 잡았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긴 그리움은 시작되었다. 떠나버린 첫사랑은 목련꽃 속에서 하향새로 너울거렸다. 피어나는 꽃망울은 새초만 소녀였다. 기회는 나르는 새와 같다. 그 한마디 남기고 날아가 버린 소녀. 순결하고 싱싱하던 목련 한 송이는 마음속에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깊어갔다. 언젠가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둘이는 대학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교정에는 목련이 곱게 피어 있었다. 도대의 별을 얘기하며 걷다가 꽃그늘에서 눈이 마주쳤다. 소녀의 볼은 솜털이 보송보송 고왔고 두 눈은 순 많은 눈썹 밑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마음이 붉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꽃망울이 곱다며 눈길을 바꾸었다. 순간 소녀는 내 마음의 꽃으로 와락 안겨왔다. 목련은 겨운의 검은색으로 까맣게 죽어 살았다. 언제나 숨을 쉬려나 기척 없는 얼굴을 들여다보고 또 보고 경칩이 지나고 또 며칠이 더 지났다. 담장 밑에서 가지마다 꽃망울이 부풀기 시작했다. 봄바람이 찾아와 봄이야 하고 속삭였나 보다. 화심은 매서운 된바람을 이겨내느라 선모에 쌓여 지냈다. 선모는 비로드보다 부드럽지만 속은 돌보다 단단했다. 매운 속마음을 본다.
꽃망울이 커지면서 껍질을 깨야 했다. 허물을 왕관처럼 쓰고 망울은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탈각의 의식을 마치고 피어나는 목련은 이제 돌아와 신부가 되리라 마음을 내었을까. 봄은 서서히 무르익었다. 우윳빛 가슴을 내보이며 나타나는 아가씨. 목선 고운 세일러복 금이가 유백색 드레스를 걸치고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3월의 신부가 되어. 원앙 소리. 며칠 전이다. 영화 원앙 소리에서 최노인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영화는 팔순의 노 부부와 늙은 암소, 누런터를 가졌으므로 누렁이라 부른 암소와의 일상을 담은 기록 영화이다. 두 달여에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고 영화계가 떠들썩했다. 무엇이 그렇게 관객을 끌어들였던 것일까?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노인과 누렁이에 대한 삶을 잔잔하게 그린 영화. 지금도 장면 장면에서 보았던 노인과 누렁이의 모습이 선하다. 장면마다 요새 추구하는 빠름이 아니라 느림이 주는 감동이었다. 달구지의 나뭇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누렁이와 노인이 나란히 걷는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과 발굽이 뒤인 누렁이가 땅만 보며 갈 길을 묵묵히 간다. 빨리 걷자고 재촉하지 않는다. 여기서 누렁이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닌 것이다. 노인과 누렁이는 걷는 중에도 말 없는 대화가 오고 간다. 주와 객이 따로 없다. 노인이 누렁이를 바라보는 얼굴은 편안했다. 허연 머리칼, 이마에 주름살, 다순 눈매는 평화로워 보였다. 자연에 순응하는 달관의 모습이었다. 누렁이와 함께 살아온 정, 누렁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노인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집에서 기르던 소가 수명을 다해 죽었다는 말 들어봤는가? 40살의 누렁이. 농사소로서는 진즉 할 일이 끝났다. 한 식구로 살아온 누렁이가 숨을 거두려 한다. 살려내려고 애를 쓴 노인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낭패새. 혼잣말을 흘리며 굴레와 콧두레를 풀어준다. 한 생명이 꺼져가는 엄숙한 순간을 본다. 인연의 끈을 끊는 것일까? 순종의 굴레도 벗겨주고. 좋은데 가그래. 이 한마디를 남긴다. 덩그맣게 원앙 하나만 남아있다. 땡그랑 울려 영혼을 인도하는 맑은 원앙 소리를 듣는다.
상여 앞소리가 되어 애절한 삶의 구비구비를 달래며 연기 사라지듯 멀어지는 원앙 소리다. 노인과 누렁이에게서 염화 미소의 설법을 보배운다. 노부부의 대화를 보자. 소 팔아. 안 팔아. 휴. 농약 취소. 농약 쳐서 소 먹이면 참네. 새끼도 안 배. 그걸 알아야 해. 안노인의 말씀은 이제 늙음하기니 조금 편하게 살자는 뜻이겠다. 안노인은 영감의 일상이 답답하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일 못하는 소는 팔고 논두렁에 휘하게 우거진 풀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귀찮은 벌초 대신 맷 등에 시멘트를 덮어 씌우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시골 잔방이는 농약통을 짊어지고 살면서 밭에 풀 한 폭이 얼씬 못하게 닦달을 했다. 잡초도 농작물과 어울려야 한다는 걸 잊은 것이다. 이곳저곳에서 잔방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논밭에서 농약을 뿌려댔다. 이렇게 되자 봄이 와도 제비가 오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노인의 농약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뼈 아프게 들려오는 오늘이다. 농약 쳐서 소 먹이면 새끼도 안 배. 이 말은 소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이제 노인도 천수를 다하였다. 꼭 누렁이와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경북 봉화군 상운면 산정마을 공원에 안장되었다. 누렁이 묘에서 40m 떨어진 곳이란다. 노인은 갔지만 함께 묻은 원앙은 땅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것은 또 무슨 조화인가. 지금 나는 노인의 삶의 진솔한 표현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연의 순리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성실성이 마음을 울린 것이다. 말은 짧고 쉽지만 전하는 뜻은 깊고 길지 않은가. 우리의 농경사회에서는 최노인에 버금가는 분들이 많았다. 그분들에 대해선 왜 말이 없을까? 그 삶이 작품으로 예술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는 동안 극장 안은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다. 공감하면서 동감을 표한 것이다. 소중한 것, 근원적인 것을 놔두고 우리는 지금 정신없이 어디로 가고 있다. 삶의 모태인 시골을 떠나 빠른 속도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원앙 소리는 그런 속도와는 무관하다. 노인과 누렁이에 느리게 걷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기분이었다. 앞만 보며 달리느라 지친 영혼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는 당산나무 밑에 앉아있고 나는 극장에 앉아있었다. 할아버지는 쌓아놓은 나무 비누를 보고 있고 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없이 보았다. 영화는 끝났어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 말없는 대화는 계속되었다. 작가는 작품으로 독자와 대화한다. 성실한 생활이 없으면 좋은 작품도 없다. 절실한 생활의 표현일 때 작품은 살아 움직인다.
좋은 작품은 독자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새동 재를 넘는 웅이 수평선을 넘어 해창만에 불어오는 봄날의 해풍은 속삭이듯 어린 가슴에 애틋함을 더했다. 한창 자라는 보리들은 바다 안개에 묻혀 아침을 맞으며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이슬을 머금은 보리들은 수런수런 서둘러 배동을 끝내고 쏙쏙 모개를 패려는 꿈을 속삭였다. 해변의 산 밑에 자리한 아담한 학교의 아침은 바다 안개 속에서 맞이하기가 일쑤였다. 봄 꿈의 부푼 보리와 운동장 발치까지 남실되는 바닷물은 학생들에게 희망이기도 했다. 유독 내 반 아이 웅이에게는 그러했다. 작은 키에 엷은 얼굴에다 눈만 부리부리하여 가녀린 남자아이인 웅이.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동생도 없이 어찌된 일인지 할머니와 단 두 식구뿐이다. 할머니는 별 말씀을 않으시고 입을 다문 채 웅이의 성장에만 온 정성을 쏟으며 여생을 보내시는 것이다. 웅이는 5학년. 철이 나면서 바다 저 멀리 고기잡이 나갔다고 들려주신 할머니의 말씀을 더욱 믿으려 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버릇이 몸에 배어있는 웅이는 교실 앞 큰 소나무 밑에서 쓸쓸히 오후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소나무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을 듣는 일은 허사이고 보니 교실의 유리창을 깨끗이 닦고 바다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먼지 낀 유리창을 깨끗이 닦으면 꼭 엄마 아빠가 나타나 올 것만 같았던 것이다. 녹이 낀 구리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으며 자아를 발견하려는 시인처럼 열심히 닦았다. 아침 일찍 교실 문을 활짝 열고 바닷바람을 교실에 가득 채우고 유리창을 닦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아빠의 모습도 나타나 웅이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다. 지난 학기 초였다. 복도를 지나다 유리창 틈새로 교무실 안쪽을 들여다보았을 때 젊은 선생님 몇 분이 새로 오신 것을 보았다. 순간 웅이는 아빠가 저기 와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아빠지만 그렇게만 생각되었다. 웅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곧이어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새학년 학급 담임 발표가 있었다. 웅이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교실의 분위기 또한 호기심과 부러움과 가벼운 불안까지 겹쳤다. 커 보이는 키와 눈이 인상적인 선생님에게서 아빠의 모습을 읽고 있는 웅이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새 봄에 새 학년을 맞아 날마다 주위는 새로워지고 있지만 웅이에게는 일찍 학교에 와서 맑은 아침 공기를 교실에 가득 채우고 유리창을 맑게 닦는 일밖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유리창 문을 열면 바다를 건너온 푸른 공기가 해송의 솔잎새를 지나 솔바람이 되어 교실을 가득 채웠다. 쏴 이는 솔바람 소리에 바다 건너 소식이 무더울 것만 같았다. 전교에서 제일 먼저 등교하여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교실을 빙 둘러보시다가 웅이에게 찡긋 웃어주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다. 저녁놀이 바닷물에 물들기 시작했다. 석양이 물든 바다는 아득히 뻗어났다. 어떤 소식이 전해올 것만 같았다. 청소가 끝나고 학교가 파하려는 참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교실 분위기가 전과는 달랐으며 늦게야 종례가 있었다. 어디서 새어나왔는지 담임선생님께서 학교를 떠나시게 되었다는 말도 들렸다. 그러나 아무도 확실한 것을 아는 학생은 없는 듯했고 선생님께서 교단에 서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빙 둘러보면서 한 학생 한 학생과 마음의 인사가 끝났는지 선생님께서는 컥컥 막히는 목소리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다. 웅이는 다 들을 수 없었지만 학교를 떠나게 된 사연은 입대 관계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해풍의 어둠만이 교실에 밀려들고 있었다. 웅이는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다가 지쳐 어렴풋이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에 정신을 차렸다. 고개를 드니 선생님께서 옆에 서서 지켜보고 계셨으며 반 아이들은 선생님의 이삿짐을 하나씩 들고 개미떼처럼 오솔길을 따라 세동제를 향해 늘어서 있었다. 5월의 밤하늘은 별이 총총 빛나고 웅이도 별빛 따라 서동제를 넘고 있었다. 이제 봄방학도 끝나고 새 학년도 시작된다. 나는 봄 기운이 따스하게 드는 책상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초임 시절의 한때를 회상해 보았다. 눈 오시는 밤이면 자정이 가까워 일기를 쓰려다가 창문을 열었다. 저녁 때 서리에 차 있던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때문이다. 눈은 가로등 불빛에 은빛으로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다. 대지에 내리어 잠시 여수를 달래려는 하늘의 귀빈인 백설. 대체 저 백설이 품은 속뜻은 어디에 있으며 무슨 조화로 온 세상을 한빛으로 만드는 것일까? 더없이 순결한 백설. 나는 잠시 그 세계에서 번뇌를 벗어난 어린애가 된다. 백설의 축복을 받는 한때이다. 겨울엔 눈 내리는 날이 제격이요. 그 중에도 한방눈이 내려야 겨울맛이 풍성하다. 풍성한 겨울맛을 찾다 보니 초등학교 때의 등교길이 생각난다. 초등학교 때는 제를 넘어 학교에 다녔다. 간밤에 내린 눈이 등교길을 덮어버린 아침이면 신천지를 개척하는 탐험가의 용기를 지녀야 앞장을 설 수 있었다. 오솔길은 밤 내내 휘몰아쳐 쌓인 눈으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산새발자국 하나 나지 않았다. 책보자기를 허리춤에 질끈 둘러매고 나는 언덕배기에 몇 길씩 몰아놓은 눈 속을 빠져나갔다. 이럴 때면 고무신은 벗겨져 간데없고 바지가랑이 끝엔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겨울은 참으로 맵고 길었다.
세수한 어린 손이 문고리를 잡으면 짠닥 들어붙어 놀라지 않았던가. 을의 아침상에선 반찬 그릇이 미끄러지곤 했다. 밤이면 부풍에 문풍지 우엉 울고 배석자리는 뒷문에서 병풍이 되었다. 이런 겨울을 화롯불 하나로 녹이기는 힘이 겨울 수밖에. 그러나 한방눈은 이 모든 것을 잘 감싸준 겨울의 천사였다. 요새는 어디 그런 강추위와 강설이 있기나 하는가. 오늘 밤에 이 눈이 아니었다면 이 겨울도 싱겁게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한방눈이 수북수북 쌓이고 있으니 내일 아침 출근길이 즐거울이라는 생각이 든다. 빨간 머플러를 두른 멋쟁이 아가씨의 종종 걸음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이 겨울이 얼마나 운치 있겠는가. 또 내 앞에서 엄마야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미끄러진 여인을 부축해주면 얼마나 여유 있는 남성이 되겠는가. 다음 순간 내가 벌렁 넘어지면 아픈 엉덩이에 눈을 툭툭 털며 허허 웃고 일어설 것이다. 순전히 출근길을 즐겁게 하는 구경거리가 되어도 좋다. 주위를 의식하며 얼굴이 붉어오는 것으로 건강한 정상인임을 확인하는 기회도 될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한구석에선 한방눈 내리는 밤에 어인 일로 괜한 심통이 있는지 모르겠다. 바람이 불어 눈을 몰아붙이고 기온 내려 한껏 겨울 맛을 내어달라는 엉뚱한 바람이다. 교통이 좀 막히고 학교가 좀 쉰다는 소동이 벌어지더라도 겨울다운 날씨가 한 이틀만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든 나는 내일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아침 운동을 나갈 것이다. 밖에 나서면 몇 그루 앙상한 나뭇과 멋쩍게 어울린 도회의 표정 잃은 아파트가 살아 숨쉬는 동화 속의 저택으로 변한 설경이 꿈만 같을 것이다. 옆에는 피곤해 지친 채 한 대서 잠이 든 차들이 눈에 덮여 하얄 것이다. 그러면 행선지가 바뀌어 지상에서 천상을 왕래하게 되리라. 천국행. 눈 내리는 밤이면 나는 잠시 이 차의 승객이 된다. 연기 한 점 없이 초고속으로 하늘을 나를 것이다. 안테나로는 눈 덮인 남극 어디쯤에서 신나게 지절대는 펭귄들의 신비스런 얘기를 연에 수신하며 천국으로 가리라.